이번에는 미소뽑기를 마스터하신 분은 더강길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 자, 더강길은 우리가 보통 목걸이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요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미소뽑기죠? 그러면서 이제 감아줬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감는 기술이에요. 이런 식으로. 자, 마무리는 등 뒤로 건너가서 건너오고 건너가서 건너오고 7번발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감아주고 다시 이번에 등 뒤로 건너가서 이렇게 더 감을 수가 있어요. 그럼 이제 여성이 어지럽거든요. 그러면 7번발 건너가서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손잡아서 살짝 물레방아 살짝 물레방아 그래서 당하는 거 카트. 그러니까 이런 기술 고칠 정도면은 기술이 좀 많으신 분이니까 어려운 걸로 마무리 쳐서 카트로 제가 그러니까 이 정도 보시는 그 구독자님들은 수준이 높은 거거든요. 그래서 수준에 맞게 그죠? 저 어려웠죠. 그래서 일부러 좀 했습니다. 지금 뭐 미분 적분 푸시는데 뭐 한 더하기 빼기 넣으면은 시시하잖아. 자, 다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소뽑기를 뽑을 때 목걸이에서 손 바꿔 잡고 여성이 지나가면 이런 식으로 목걸이 걸어서 이렇게 해서 밑선을 뽑아도 돼요. 이렇게 밑선을 그래서 저 밑선을 다양하게 그래서 감아주고 주제가 더감기니까 한번 더 감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는 등 뒤로 건너가서 다시 건너오고 이렇게 건너가요. 그래서 더감기를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역으로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숙련되신 분은 이렇게 사박사박 이렇게 사박사박 공포에 사박사박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등 뒤로 걸어서 만약에 이제 도는 거 자신 있으신 분은 이렇게 돌아도 돼요. 그래서 여성 도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도셔도 돼요. 그래서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좁은 데서 사람 많은 데서 그래서 신문지 반장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도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마무리는 여성 다 등 뒤에 놓고 텐션 조금 툭 쳐서 마무리. 어때? 이것도 괜찮아? 예.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더감기 들어가는 기술은 7번 발을 응용해서 7번 발. 예. 등 뒤로 건너가는 건 제가 그냥 명사를 붙여봤어요. 명사, 고유명사. 7번 발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역으로 보내면서 목걸이. 이렇게. 그래서 빗소를 뽑은다. 여기서 감아주고. 좁은 데서 쓸 수 있죠? 지금처럼? 여기서 여기까지 신문지 한 장 사이즈도 안 돼요. 펼쳐놓으면. 그래서, 더감기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걸 건너놓고 내려가지고, 이번에는 더감아가지고, 틀어주기. 이렇게. 그러니까 더감기에서 이렇게 틀어주기라는 기술도 쓸 수 있다. 이렇게 틀어주기. 자, 그래서 다시 올라가가지고, 이번에는 원턴. 더감기에서 원턴.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보내요.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감아가지고 원턴을 그래서 이쪽으로 또 감아서 원턴 그래서 마무리는 뒤에서 보시면 여성이 등 뒤로 지나가면 앞에 와서 손 바꿔서 이렇게 돌려서 지나가면 또 우리가 반옥가시 많이 하죠? 반옥가시 많이 합니다. 반옥가시 그래서 여성 보내주는 거 이렇게 더감기라는 기술이 됐습니다.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